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청년의 뒷모습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청년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본 이 청년의 프로필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청년은 일단 젊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요. 사실 젊은이가 그렇게 쉽진 않죠? 겸손해요. 게다가 어떤 진리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이 있었어요.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마가복음과 함께 관원, 그 아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두머리 지도자 뭐 이 정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젊은데 지도자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것은 부자예요. 소위 이 재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지도자요, 젊고 돈도 많고 태도도 좋고 영혼에 대한 갈증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부모 밑에서 율법을 잘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이런 캐릭터를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케, 사기 캐릭터의 준말. 그러니까 사실상 비현실적인 캐릭터다, 그 말이겠죠. 어디 이런 사위감 좀 없습니까? 이 공간복음서를, 이 청년의 기사를 읽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젊은데 부자라는 설명입니다. 이건 사실상 2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처럼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IT 쪽에 밝아서 돈을 일찍 번다든지, 또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다든지, 젊어도 뭐 요즘 주식 같은 거 잘 또 운영을 하면 목돈을 쉽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청년들이 갖는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긍정적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이 부자예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실제 부자라는 말이 아니고 집안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보면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래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부자래야 그게 진짜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부의 세습 또는 대물림 정도로 이해하면 딱 들어맞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캐릭터의 청년인데,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추구하던 율법을 잘 붙들고 지키고 했는데, 왠지 모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를 허기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문에 여느 랍비와는 달리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고 특별한 랍비가 출연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호칭이 뭐라고 불리워졌죠?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사실상 랍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청년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와 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냥 소문에 기독량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좀 찾아가면 내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좀 해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저 10년 깊숙한 곳에 늘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있기로는 조상적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613개의 규례들을 또 만들어서 유전들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이 청년의 한켠의 가슴 속에는 이 응어리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고민들. 이거 참 태도가 괜찮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우선 이 질문이 기초가 틀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인간의 노력과 그 결과 끝에 추구해서 쟁취되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 청년의 신학적, 신앙적 기초가 틀려 있다는 것을 우린 대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타 종교들은 이 논리에서 종교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유일한 진리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그 결과로 영생이 부여되고 주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차례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좀 볼까요?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17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내가 예,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대답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읽기에는 청년의 질문에 대답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선한 일을 예수님에게 묻지 그럼 누구에게 가서 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와서 묻느냐? 두 번째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신 발언이거든요. 대답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격히 얘기하면 신이신데 그럼 자기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냐? 육신의 몸을 입었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언대로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는 말은 자기에게도 흠이 있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청년의 인식을 어디서 틀렸는지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질문을 했죠? 랍비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가 나를 일반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인 랍비로 인식을 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랍비를 총칭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 랍비로서는 선한 사람이 없다. 랍비일지라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일지라도 랍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 오직 선한 분은 그런 시각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내가 여기서부터 마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 이건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 말을 듣기에도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과는 좀 거리가 먼 설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배워온 구원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요, 선물이라고 알고 또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할까요? 계명을 지키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군데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럼요. 이외에도 여러 군데 이런 유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목사님 정말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로마서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새로 내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은 있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지켜라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네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확인시켜줄게. 말하자면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 말씀은 지켜라고 주었지만 그것을 지켜내고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데 우리에게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율법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는 말은 그거를 지켜야 천국에 간다, 생명을 얻는다 차원에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니까 네가 아직 질문 자체가 기초가 틀렸다. 그거를 사실은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추구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구나. 네 기초가 틀렸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랬더니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대답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자, 청년이 18절에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년이 듣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계명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텐데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꺼내놓은 계명들을 모아서 집약을 해보면 뜻밖의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에 꺼내놓은 계명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중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계명은 전부 대신 관계의 계명이 아니고 대인 관계의 계명이에요. 즉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서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전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거 전부 뭡니까? 예, 전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계명만 열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청년이 턱 듣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청년의 꺼내놓은 대답이 전부 과장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기가 지켰대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 사람들은, 유대인은 실제 율법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들은 지켰고 하나씩 이루어 간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제가 비슷한 인물 한 분 소개할 텐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이 한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했을까요? 과장을 지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당시 사회 사람들은 실제 율법을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가 하면 그 율법이 저 끝머리까지 밑바닥까지 요구하는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율법의 형태, 껍데기만, 형식만 붙들고 지켰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중성으로 드러나는지 몰라요. 결국 모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요구는 예수님이 19절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 19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 모든 율법의 진짜 적용의 목적지의 끝은 이웃사랑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 율법을 이룬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속성과 사랑의 가치는 실현하지 못한 채 율법의 법조항만 화석화되어서 붙들고 지켰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도 당연히 집안 대대로부터 그렇게 그 율법을 배워왔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이 가슴 한켠에 풀어낼 수 없는 허기,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이것까지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초가 틀렸죠. 그건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웃사랑으로 이 주제를,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렸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본론적 성격이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사회는 어느 역사이건 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겠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당시 유대사회의 사회상을 잘 그려낸 요세푸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부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부자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고가 가능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복의 결국 기초는 물질 세계관이에요. 아, 저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기억나요? 안 나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어쩌자고 율법 하면서 돈을 좋아하게 됐나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반대 개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 개념, 부자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못 받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자로 규정을 합니다. 비천한 자, 남녀 종들, 가난한 자들. 이 사회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가치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이 청년이 젊은데 부자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집안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부자로 형성되기까지 어떤 축적된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왔을까요? 제가 한 군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열어보세요. 예, 8장 떴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땅에 힘없는 자는 가난한 자고 비천한 자고 남녀 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제가 이 뉘앙스를 좀 이렇게 대사 연기를 하듯 읽어볼 테니까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아, 이놈의 월삭은 또 언제 지나나? 우리가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또 안식일은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생산해낼까? 그러니까 월삭이나 안식일 때는 밭을
다 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마음을 지배한 나머지 인간의 제일 무서운 죄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물질이라는 탐심이 이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월삭이 되면 또 종들 놀려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또 안식일 날 와도 밭을 다 놀려야 돼요. 안 놀리면 조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데 아깝죠. 이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사야 28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들이 곤비한 자들에게까지 안식을 주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종들을 부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그 얼마 안 되는 품삯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형식적으로 자기들은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안 어긴 거예요. 근데 정작 가난한 자, 공고한 자들은 그나마 안 하면 애들 굶어야 되고 그 일자리마저 털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식일 안 나와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계속 세습이 돼요. 그리고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죠. 왜? 안식일까지 밭을 갈게 하니까. 그러면서 말끔하게 자기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부자가 돼요. 이사야 28장 12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아주 중요한 통치의 질서였어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공영의 복을 주기 위한 제정하신 날인데 그날을 악용해서 이런 이중성 있는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케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몽땅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땅은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자동 뭐가 됩니까? 안식이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내 말 안 들어? 몽땅 뽑아다가 바벨론의 강변에 풀어놓고 그 뜨거운 태양의 나라 햇볕 아래 물줄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에 내모는 거예요. 너희 일 좋아하지? 원 없이 일해봐라 한번. 원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안식일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인데 너 당사자뿐만 아니라 네 밑에서 가난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남녀 종들에게도 네 문 안에 유하는 객마저도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을 하도록 하라.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이 율법의 정신의 끝은 뭐죠?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마저도 와서 묻는 질문이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죠. 허허. 아직도 율법의 진정한 속뜻까지 내가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 온전하고자라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온전은 그래서 신의 속성에 속한 단어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 그 뜻이에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부담이 꽉 되죠. 야, 그러면 뭐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산도 갖지 말아야 되고 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더 높고 근본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라는 얘기예요. 온전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적에 두 눈 뜨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해요. 이건 천하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무슨 심산인지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그리고 이 둘째는 그걸 챙겨서 아예 돌아올 마음이 없는 확실한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죠. 국경을 넘어가요. 그냥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 지경을 넘어가요.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홍야홍야 다 털어요. 장기와 탕진을 다 해버려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의식 속에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아들이면 당연히 회복돼야 될 귀소 본능이죠. 그제서야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작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완전히 몰골이 가버린 거지꼴이 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어찌 잊었겠어요? 그러고는 달립니다. 아들을 향해 뛰어요. 왜 뛰었을까요? 그런 아들은 율법에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그 마을 공동체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뛰면 큰일 날까 봐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못된 아들을 흠투성이 아들을 집에 데려다가 그냥 옷을 입혀요? 좋은 옷을 입혀요. 그냥 송아지를 잡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둘째는 흠투성이지만 온전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텔레오스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야 네가 온전해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희를 온전케 했다. 어떻게 온전케 했어요? 어떻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질서구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자신을 비워내시고 자신을 팔아 자신을 십자가에 팔았어요.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우리를 부요케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를 그런 부요 속으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출발은 뭐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청년의 질문 속에서 만나는 의의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는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의의가 없다는 게 들통이 나자 한 의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로 우리는 더불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그 말이 행복자란 뜻입니다. 행복자요. 그 말을 우리말로 조금 더 선명하게 거칠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따라서 해요. 너는 좋겠다. 예,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너는 좋겠다. 정확하게 그게 복이에요. 넌 좋겠다.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라며. 넌 태어날 때부터 주식 200만 주 받고 태어났다면서 너는 좋겠다. 그런데 그 정도겠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빠가 장동건이야. 엄마가 고소영이야. 예? 예. 우리 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평생. 예? 뭐만 눈치를 목사 이상 보고 살아야 되니까. 예, 먼 훗날 또 그 인생도 얼마나 복된 줄 뭐 지금도 누리고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알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이기 때문에 넌 좋겠다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요를 이미 부요한 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전부 부사를 바꾸세요. 벌써 바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보니까. 이미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미 부요한 자로서 또 한 주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예,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그것은 여러 삶의 형태로 순종되어질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서부터 공고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는 일을 포함하여. 예, 사람은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평생의 추구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근데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빵의 문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질서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자유경제, 시장경제의 체제. 또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 어느 게 낫냐? 둘 다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죠. 실패도 했었고 그 실패의 열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체에 두고라도 광고 카피 문구나 자기 개발서 서점에 가서 보면 80, 90%의 아젠다가 인간의 개인 행복의 추구예요. 넌 행복한 권리가 있어. 너는 네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낼 책임이 있어. 근데 소위 그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행복이에요. 그게 요즘 TV 틀면 제일 중년 남성 이상들이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그렇게 본다 그래요. 근데 그 방송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5만 대 틀어도 다 나와요. 시간대별로 하는 것 같아요. 1년 전, 2년 전 프로까지. 보면 그냥 그 심산유곡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혼자 해먹고 산에서 열매 따먹고 살아요. 아무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밤을 새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뭐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파편 조각 같은 조그만 행복의 한 단면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휴메니즘적 차원에서의 원리는 맞지만 성경의 행복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행복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자는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상호 의존적 행복이에요. 이것이 최소 단위의 공동체예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질서를 하나 가르치셨죠.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쭉 부부관계를 설명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인데 신랑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암박으로 가지고 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신부를 다루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신부를 통해 이 땅에 꽃피우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기를 원하세요. 그 공동체성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많이 어떤 세상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참된 성경적 행복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진짜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좋은 회사에 합격하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 다음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웃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이웃을 섬기다가 손에 상처난 상흔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생겨나는 행복은 억만금이 있어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누군가를 돕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생겨나는 행복. 그것이 성경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으로 나타난 겁니다. 너희가 부유한 자라면, 너희가 참된 행복자라면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 순종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3.1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공고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도움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하고 의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질서, 그분의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로 또 한 주를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